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은 니프트워크 설치하고 조종기 세팅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바타2가 나온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입문하면서 앱모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연습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선은 니프트워크를 설치해볼게요. 니프트워크는 이제 스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팀도 다운을 받아야 돼요.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스팀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스팀. 그러면은 스팀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랭귀지. 우선 한국어로 바꾸고. 언어는 한국어로 바꾸고 스팀 설치. 네. 스팀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북이라 맥이 나왔는데 윈도우나 맥이나 모든 걸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되어 있는 데에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맥북은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윈도우는 또 다르게 설치하겠죠. 스팀을 실행하면 스팀이 여기 실행이 됩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로딩 화면이 아예 안 나오네요. 맥북에서? 예, 뛰고 있잖아요. 원래 스팀은 로딩 화면이 따로 뜨거든요. 윈도우에서. 팝업 창은 다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아이디 없는 분은 아이디 만들어야죠? 예, 새로 만드셔야 돼요. 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상점에서 상점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실 때 FPV FPV라고 쓰시면 메뉜에 니프트워크 뜨거든요. 이게 더 나을 거야. 이게 FPV. 더 쉽겠네. FPV라고 하면 니프트워크가 제일 많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언크래시든가 요게 그 다음 많고 트립 이런 순서대로 지금 설치가 돼 있을 거야. 그리고 니프트워크 요거를 결제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행하게 하면 되겠죠? 네. 디폴트로 플레이 누르면 근데 확실히 윈도우하고 또 맥하고 다르네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 업데이트 중이라고 뜹니다.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게임 시작하니까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 허용하겠습니까? 허용하면 되고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옵션 컨트롤러 해가지고 요거 컨트롤러 키보드 아니고 컨트롤러로 해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스타트 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한 번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놓고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해달라는 거 위로 해주고 또 가운데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운데 놓고 가만히.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얘는 가운데로 저절로 오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옆으로. 롤. 기다리고. 얘를 롤. 옆으로. 기다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움직이면은 드론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꽂았는데도 인식이 안 된다면은 DJI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DJI 공홈에 가서 고객 지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지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이제 DJI 어시스턴트 2라고 있어요. 아바타용 그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해 보시면은 거기서 인식이 되면 여기 스팀에서도 인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되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버그가 있거든요. 요런 거 허브라고 하나요? 요런 거를 연결을 해서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은 또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으니까 혹시 연결을 했을 때 안 되면 이런 거로 중간에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자, 이러면 준비는 끝났고요.
세이브를 했으니까 엑시트 아래 눌러서 나가고요. 지금부터는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만질 거 없고 싱글플레이에서 레이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레이스는 좀 비추하고 싶어요. 아니요, 레이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레이스의 인피니티 무한 반복이에요. 요걸로 하시고 지도는 저쪽에 보면은 서킷이 있어요. 첫 번째 거 폴 포지션 1번으로 하시고 드론은 사실 아바타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알파벳 R을 누르면은 다시가 되고 R 눌렀을 때 이게 가운데 쪽에 있으면 안 움직여요. 얘를 맨 밑으로 하시면 이제 시작 카운트다운이 되고 이때부터 조종이 됩니다. 서킷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위에서 놀면 돼요. 연습하는 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놀다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자세 제어가 된다.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때부터는 서킷을 돌아야 돼요. 이게 실력 향상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도는 거. 저 네모 안에 들어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보면서 동그라미를 향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갖고 요거를 한 바퀴를 돌고 연습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제일 쉽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접근하기가 좋은 게 요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얘로 연습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알파벳 R 다시 시작 그리고 F가 화면을 곡을 보듯이 하는 거 3인칭으로 보는 거 있는데 뷰 아니에요? V가 3인칭으로 이렇게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카메라 각도 카메라 앵글이라는 게 한마디로 R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서 얼마나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0도 그러면은 내가 보통 사람이 수평으로 다니잖아요. 수평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각도를 올려놓으면은 10도라고 하면 10도를 이렇게 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평을 보려면 10도만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10도만큼 기우니까 그만큼의 속도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로 가는데 10만큼의 속도로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나는 수평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각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속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속도가 빨라지면 위아래 출렁임이 적어요. 이렇게 했을 때 10만큼의 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만큼 기울어졌을 때 10만큼의 힘이 왔다 갔다 해봤자 요렇게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함이 적으니까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달리고 좀 안정적인 영상이 되고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출렁출렁 거릴 수 있고 천천히 날릴 수 있다는 거. 이쪽에 달고 해보세요. 제가요? 응. 다 호롱나서 안 되는데 내 허접한 게. 그 카메라 앵글은 저는 12도에 맞춰가지고 게임했어요. 게임은 15, 12. 실제 비행은 5도로 하고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출력이? 드론마다 달라요. 아 그래서 그런가? 드론마다 출력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각도를 지금 내가 하던 드론하고 너무 틀려. 출력이 그리고 각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좀 이렇게 위아래가 출렁임이 적다는 거는 자전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달릴수록 일직선으로 잘 날아가잖아요. 잘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좀 속도가 각도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이동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지금 각도가 적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천천히 가기 힘들어. 출력이 내가 하던 거 다르니까. 다음에는 이 FPV 드론 아크로 모드에 대한 강의? 이론? 뭐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서킷을 가면 돼요. 아까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하는 거 하면 돼요. 케이님은 지금 자세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제대로 잡고
이쪽으로 갔다도 제대로 잡고 이렇게 자세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비행은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길어졌어. 아니 너무 이게 출력이 완전히 달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거의 한 3배는 많아 출력이.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보시면 플라이트 컨트롤러 세팅 요거를 누르면은 요 값이 나와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0.5, 0.7, 0.5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느리면 느릴수록 좀 자세 제어하는데 좀 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저 레이트 값을 좀 낮춰서 적게 해서 해보세요. ESPO는 건들지 마시고요. ESPO는 부드러운 부분,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데 ESPO는 건들지 말고 RC 레이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조종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RC 레이트는 DJI 드론에서 중앙감도라고 생각하고 레이트는 최대 레이트라고 생각이 돼요. 최대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로 꺾이는 속도, 최대로 각도, 아니 각도, 속도, 그러니까 각도. 이제 컨트롤러에서 뭐 로우를 치던 아니면은 요를 치던 거기서 입력한 값의 시간에 따라서 각의 변화하는 속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내가 뭐 1초밖에 안 꺾었는데 이게 뭐 한 바퀴를 돈다든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랑 속도랑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입에 붙은 건 속도라서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초만 줘도 뭐 이만큼만 돌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을 돌게 할 것인지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레이트 값은 최대 레이트라고 본다면은 가장 끝까지 돌렸을 때 속도가 몇 가지 가느냐, 각도가 몇 가지 가느냐 그거고요. RC 레이트라는 거는 움직임이 얼마만큼 그 많이씩 움직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레이트. 그리고 얼마씩 움직일 거냐, 중간에 움직임을 얼마씩 줄 거냐는 RC 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RC 레이트를, 최대 레이트를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롤값 많이 1까지 올려볼게요. 롤값 이렇게 했을 때 세이브 롤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세이브 했고 백 리썸 요거 리썸 떠서 롤값 옆으로 가는 거를 끝까지 했을 때 엄청 빠르죠. 이거 끝까지 했을 때 이렇게 빠르잖아요. 여기에서 세팅해서 롤값을 최대로 했을 때 값이에요. 최대로 했을 때 값을 줄여놓으면은 롤값 옆으로 가는 거를 최대로 했을 때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느려지죠. 최대치 값을 주는 게 레이트. 그 다음에 RC 레이트라는 거를 조금 주잖아요. 조금 백 이렇게 하면은 이 움직임이 여기에서 끝까지 했을 때 속도는 똑같지만 요만큼씩 갈 때의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잘라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부드럽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끝까지 가면은 이 속도고 끝까지 가는 속도는 똑같지만 요만큼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속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하이트에서 요거를 숫자를 많이 올렸다, 반대로 올렸다, 거의 70일 가까이 됐죠. 오히려 그냥 70일까지 올려보죠. 세이브 백 그래갖고 했다. 그러면 롤값을 자 요만큼 움직였을 때 속도가 크게 차이가 없네. 이게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ESPO 값이 있잖아요. 중간에 부드럽게 해주는 거, 요 중간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랑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줬지만 근데 다른데? 잠깐만, 두 개가 내가 반대로 하는 건가? 아니죠. 아까 전에 최대로 했을 때 속도 엄청 빨랐죠. 요건 좀 애매해졌다. 비교해 볼게요.
끝까지 했을 때 엄청 빠르죠. 3R로 했을 때 이 정도로 가는 거죠. 레이트 값의 변화는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끝까지 가면은 이 속도고 끝까지 가는 속도는 똑같지만 요만큼 움직였을 때 속도가 만 C 레이트 값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레이트 값처럼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끝까지 했을 때 속도는 같고 내가 조금씩 움직였을 때 팍팍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런데 빠르게 했으면 그런데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리프트 오프에서 하는 세팅과 아바타의 세팅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바타 세팅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고 싶으신 분은 예전에 아바타 1 때 만들어 놓은 레이트 값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요. 아바타 2 영상 기다리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어요. 같이 움직여가지고 원래는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고 서로한테 영향력이 있는 건 맞아요. 최대 속도하고 중간 그 레이트 값하고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속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를 좀 극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어중간해졌어요. RC 레이트 값을 올려도 그냥 레이트 값을 올려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아바타 기체 가지고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걸로 하죠. RC 레이트하고 레이트 EXPO는 건들지 말고 중간으로 놓으시고 요 두 개만 가지고 속도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돌자면 제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가운데 또 요거를 보셔도 돼요. 요거를 보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손가락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나 왜 이렇게 기울어 가? 조금. 요렇게 지금 각도가 좀 높게 해볼게요. 좀 높게 하고 그래야지 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수평으로 바라봤을 때 속도가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갈 때 요하고 로라고 같이 쳐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양은 하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뭐 몇 도만큼 가세요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왼쪽으로 가려면 요하고 로 같이 쳐주고 오른쪽으로 가려도 같이 쳐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옆으로 서가지고 그런가? 옆에서 해가지고 그래요. 그 아시죠?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하고 비겁한 능력이다. 필히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비행을 하셔야지 그냥 비행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서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 아니라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해보시면 아무튼 다음에는 요 아바타 가지고 직접 레이트 값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비행하는 속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조종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고 다음에는 FPV 드론 조종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게 가장 좋겠죠. 지금 많이 입문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리프트 오프 설치해서 직접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 뭐 연습은 해보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 뭐 강의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 보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회원들이 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바라님이 해주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들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교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에 관심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